체리 누나 차.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아, 누나 차네. 그러네. 오! 야. 어디야? 와, 멋있다. 오! 야, 패션의 중심이죠. 와, 와, 와. 아, 맛있겠다. 오, 이거 뭐야? 와. 아, 브랜드가 많지. 브랜드도 많아. 체인점도 많고. 와. 어우, 저 기름맛. 와. 대박이다. 어어? 어. 와. 와. 어, 멋있어. 마피아야? 마피아라지요. 와, 저 진짜 미국 처음이에요. 오. 혜진. This is America! Yeah.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다. 어, 보스가 가운데 있었네요. 그래도 할리우드다! 아메리카! 오! 빡세링! 야, 우리 대장님이 떴습니다. 아, 또 이런 식으로 각으로. 아, 여기 사람 많죠. 세리 누나가 사전 답사를 지금 가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진짜 사람 많을 때 걸어 다닐 수가 없다. 내가 와봤었거든. 근데 우리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 알죠? 우리가 팝업을 하려면 위치가 여기? 딱 여기 에스컬레이터 내려서 여기 이만큼 이 공간을 다.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이면 아주 메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내려오자마자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뭐 아주 핫하죠. 여기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른바 핫플레이스에서 짧게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가 팝업 스토어가 다양하고 실험적인 팝업 스토어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놀이터로 불리는 팝업 스토어가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 요즘 난리예요. MZ대 놀이터. 그리고 여기 또 SNS 올려야 되니까. 인나우 제발 와주세요. 아, 인나우 너무 맛있어. 사랑해, 인나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가능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끝났지. 내가 벌써 100% 인기 짱일 수도 있어. 아, 뭐가 또 있구나. 뭐가 또 있구나. 저는 이제 물론 운동선수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뭘 해보는 걸 좋아했어요. 내 브랜드를 좀 더 이제 다양한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아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아요. 먹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 거라서. 한국으로 가지고 나오고 싶었던 그런 맛있는 집도 있었어요? 수박, 한국 들어가기 전에. 아, 수박? 아, 그걸 가져오려고 하셨구나. 수박만 내가 가져가서 됐었으면. 아, 먼저 알고 있었구나. 있었어. 약간 그런 이런 쪽 관심이 좀 많이 있긴 했었어서. 아. 예전부터 선수생활 하면서도 그랬어서. 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실무자도 만났어요. 와. 와, 너무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저희는 그런 그림이 없죠. 그러니까. 그림 없지. 미국팀 대장님은 다르다. 와, 포스가.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미팅이 처음이어서. 시청자분을 만났습니다. 아마 들으셨겠지만 제가 또 이제 팝업. 하려고 좀 관심을 좀 갖고 진행 중인데.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여름 시즌 때는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평일 9만 명, 네, 주말 10만 명 정도입니다. 와, 평일 9만, 주말 10만. 와. 제가 갖고 오고자 하는 브랜드가 솔직히 해외 브랜드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직접 이제 가서
물론 딜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런칭하는 그 기간, 시간이 어느 정도나? 해외 라이센스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1년 아니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명함을 드릴 수도 있고 DM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 저희가 컨택을 하는데요. 사실 1차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연락을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쉽지 않지. 그리고 꼭 뭐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이 안에서 제약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은 원재료들이 다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인지 그리고 법적인 이슈 또 토치 사용을 하는 거라든지 너무 이렇게 숯불을 일으킨다든지 위험한 요소들이 제거되는 선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고서 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무거운 느낌 더 뭐지? 이거는 좀 몰랐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세리누나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누나가 진짜 준비 많이 했네요. 미리미리. 오. 네, 접근 자체가 다르네요. 정말 실무자분들하고 미팅을 처음 가진 날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방송으로 우리가 뭐 이런 재미를 두고 하는 촬영은 아닌 거라는 건 조금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얘 왜 안 오는 거야? 역시 누나의 말투. 진짜 탁 떠오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뵙겠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건가? 처음 보죠, 어린이요. 아, 처음 봐요? 네. 아, 처음이니까. 되게 친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영어 자체가 되잖아요. 아, 그쵸.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언어. 근데 되게 더운 자리를 잡으셨네. 아니, 야외는 좋긴 하니까. 저기 좋죠. 이제 해 떨어지면 이제 시원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나는 약간 뭔가 좀 어색하긴 한데. 완전 어색해지 처음이니까. 나 누나를 못 쳐다보잖아. 처음 만남이었으니까 못 보는 거야, 나는. 아, 그러네. 아니, 얘 왜 안 오는 거야? 씨. 너무 요즘 잘 나가요, 친구? 막내, 씨. 안 되고. 나보다 더 나가? 나 하루에 스케줄 3-4개씩 하는데 그렇게 하나? 어우, 잘 바쁘네. 안녕하세요. 씨, 너 왜 이렇게 느끼나? 맞네. 너 뛰어온 척 하지 말고. 아니, 급하게 왔어요. 지금 여기 주차할 곳을 찾다가. 진짜. 네. 아, 그래도 매니저는 주차. 뭐야? 주차. 스케줄 뭐야? 아, 혜준이는 네? 알아. 몰래 카메라였구나. 원래 알아. 프로블럼. 예.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브라이언 형님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네. 이클리드 아세요? 알죠, 저. 그 많이 먹고 왔니? 6개 먹었어요, 지금. 헛거거리는 거야? 응, 헛거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옆에 앉아도 편한 거예요, 대화가. 나 되게 편해요. 나 만약에 익스프레스 안 먹었으면 솔직히 약간 거리가. 왜냐면 다 이제 금방 또 친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친해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오늘 처음 봐. 나도 처음 봤어. 오늘 다 처음 봤어. 근데 안, 처음 본 사람처럼 이게 좀 되게 좋은 느낌이긴 하지. 그러면은 약간 저희도 이제 여행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약간은 좀 즉흥적이긴 하거든요. 야, 4-5시 오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내일 일본 갔다 그냥 가? 갈 수는 있죠, 사실은. 여행. 나는 못해. 나는 못 가. 이렇게 좀 보긴 보는데 가서 다른 데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안, 그게 안 돼요. 난 저도요. 듣지도 않아. 몰랐는데 비슷하구나.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됐나 보다. 그러네. 혹시 그러면은 음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음식. 난 그런 거 다 좋아해. 다 솔직히 좋아해. 가리는 음식은 없으니까. 저는 미국 가면 딱 하나만 먹어볼게요. 햄버거. 지겨. 그니까. 그놈의 이네.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나도 그렇게 좋아. 그렇게 그 정도로 맛있지는. 그냥 햄버거야. 그래. 어떻게 형? 좋잖아, 갑자기. 저희 팀 오세요. 저희 팀은 막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안 가봤으니까 내가 되게 소외감이 드는 거야. 할 얘기가 없어. 난 미국을 한 번도 안 갔어. 그럼 가면 이네 오빠가 안 먹어요? 응. 굳이? 먹을 거 파이브 때 먹지. 얘나 은근히 비슷하네, 나. 누나랑 나랑.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마다 다 안 좋다고 했는데 다 좋아해 라고 우리 팀 멤버 못 바꿔요? 아찔했네요. 아니, 스마트 너무 좋다. 느낌은 되게 좋다. 같이 갈 수 있는 멤버가 왠지 그냥 되게 그렇죠,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해외 브랜드를 갖고 와서 이제 팝업이 한국에서 트렌드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면 본격적으로 진짜 발품 팔아서 다녀서 사람을 만나고
실무자들을 만나서 진짜 우리가 이거를 한국에 갖고 오려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진짜. 거잖아요. 처음 우리가 만났지만 그 전에 모든 과정에서 미팅이든 뭐든 솔직히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려서 지금 한 생각해보면 거의 우리 반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년 아, 동안. 반년 동안? 제작진들하고 얘기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어. 혼자 준비 다 하셨고 와. 오래 하셨구나. 지금 섭외부터 미팅까지 한 반년 정도가. 와.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린 몰라. 근데 우선 도전은 해보는 거야. 가장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한국에 그러니까 새로이 한 번도 경험을 못했었던 거를 맛보여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는 거지. 가능하냐 불가했을 때는 뭐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지만 그래도 불가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부딪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해외 팬들을 직접 가져온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네. 아, 어렵죠. 아 그래도 분위기 좋다. 자, 혜준 씨 입국이 됐어요. 여기 되게 입국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쉽지 않죠.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죠. 드디어 아메리카 왔어요. 형님, 왔습니다. 아메리카, 웰컴 투 아메리카. Welcome to Los Angeles, California. This is international,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Have you been here before? Yes, happy, happy. I'm happy. You happy? You happy? 누나 여기 있었어요. 누나 여기 있었어요. Welcome to California. 먼저 와 계셨네요. Yes. 어 너무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난 너네보다 어제 난 하루 먼저 왔잖아. 그럼 오자마자 그럼 오늘 스카우팅 다 한 거예요? 오 이것저것 미리 뭐 보고 뭐 알아보고 뭐 우리 와. 미리 해놓은 것 좀 보고 뭐 그랬지. 와 대박이다. 와 너무 듬직하시다. 와 제이는 다르다 진짜. 그러니까 준비성을 다 와. 뭐 숙소부터 오케이. 해서 너네가 운전도 해야 되고. 숙소 됐어 누나가? 어 다 해놨으니까. 네. 오 배우리지. 누나가 다 준비해줬어 진짜로. 부자 여기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할리우드 스타들. 저기 누나 집이 한 12채가 있어요. 베버리 힐즈에 숙소면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진짜 비싸죠. 자 갑시다. 와 주차장이야? 응. 주차장 가지고 신기해하는 거. 아 전 지금 모든 게 좋습니다 진짜로. 아따 차가 다 크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뭐야? 오. 와. 오, 와, 와. 좋다, 좋다. 와, 차는 직접 운전해서? 야, 근데, 운전. 왜, 운전, 왜? 운전. 운전? 예, 그럼요. 운전. 너 면허증? 저 있죠. 국제 면허? 국제 면허 있죠, 누나. 가져왔어? 가져왔어요. 아. 너 법이 미국 좀 다른데? 제가 한 번에 저 한번 믿어보세요. 살짝만. 자. 들어가겠습니다. 뭔 그러지 않아? 운전 한국에서는 혼자서 잘하지만 외국 나가면 내 차가 아니니까 좀 불안하지 않아? 아 근데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네 잘 갔네요. 못 믿는 눈치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냉동 탑차도 울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냉동 탑차? 네. 그래서 운전하는 거는 그래도 일종 보통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알바, 아르바이트. 아. 예스. 스톱, 스톱. 아니, 아니, 원래 무조건 스탑 사야 돼. 스톱, 스톱. 스탑 아니, 원래 무조건 스탑 사야 돼. 아 여기서. 무조건 정지했다가 그거 가야 돼. 그래 그래 미국에서 이거 무조건 쳐야 돼. 서야죠. 무조건. 네, 3초. 역시 그 드라이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경험이 좀. 아, 네 이래서 운전 때 잡는다고 나가지 않아요.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겪어가는 겁니다. 예. 네. 이러면서 갑자기 이러다가 경찰들 세우면 총 들고 와요. 이거 진짜 무서워. 아, 지금 보니까 혜준이가 뺑비로 많이 보네, 운전하면서.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눈치가 계속 보이는 거야, 이게. 서서히, 안전운전.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서? 먹어봐요. 오케이, I know. 자. 자, 이제. 그렇지, 서야 돼. 앞하고 스탑, 스탑하고. 오케이. 됐어, 이제. 여기도. 오, 차 오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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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환장 없네 아이 때문에. 운전 연수 왔어요? 주빈 씨 연수라니요? 막내시잖아요. 네. 솔직히 어떠세요? 막내 친구 수염이 너무 많은데. 할 말 있어? 야 인터뷰 하는데도 조금 눈치 보는 거 있어. 아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앞에서 보고 있고? 이러면 뭐 개인 인터뷰가 아니지 않아요? 누나랑 형 다 보면 나는 뭐
혹시 이 프로그램이 무슨 사장님 기는 당나귀길이에요? 내가 무슨 나 같이 왔는데 그런 느낌 사장님들이 다 보고 이게 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 누나들은 따로 인터뷰인데 난 다 보고 있어. 진짜 많이 귀여워하신다. 지금 제일 먼저 가야 하는 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아 지금 바로 가는구나. 어디로 갑니까? 기대된다. 솔직히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가 관심을 가졌었던 거야. 내가 선수생활 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대회를 갔단 말이야. 네. 가끔 내가 이제 뭐 맛집이나 이런 걸 찾는 걸 좋아해. 설치 뭐 유명한 게 있나 이 도시에. 네. 그때 때마침 이 브랜드, 그러니까 이 커피관에서 뜬 게 있었어. 커피? 근데 생소한 커피의 맛인 거야. 우리가 보통 칵테일 생각할 만한 건데 커피가? 커피가? 커피를 칵테일? 술은 안 들어가 있죠? 아우 전혀 전혀 먹어봐야지 알아. 근데 진짜 너무 신선하고 좀 신세계야. 아, 그 정도요?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저건 정말 먹어봐야지 알아요. 필트 커피라고 있어요. 필트 커피라고? 아이스 모히또. 아이스 모히또? 샘플 안에만 작게 있었던 게 거기가 장점이 뭐냐면 핸드드립. 아니 세리님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근데 맛은 기가 막히지. 솔직히 저건 원래 내가 원래 욕심을 좀 냈었던 거였긴 했는데 어쨌든 그쵸. 그래서 그냥 거기에 지금 가는 거야. 아 지금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오. 아 이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더 먹고 싶네. 그러니까 난 또 기대가 돼 지금. 너무 먹고 싶어.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진짜 궁금하다. 난 이거. 여기요? 잠깐만. 필리스톤 여기 있다. 커피 좌측에 여기다 주시면 돼요. 예스. 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바로 내가 얘기한 말로만 들었던 필 커피 여기다. 와 너무 궁금해.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결혼식 때 이거 다. 아 결혼식 때? 저 정도로. 필 커피 or like this is the best coffee. 오빠, 맛있어. This is my favorite coffee. 와, 대박이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뭐야 저 여기. 달라. 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었던 커피여서. 아, 이거 궁금하다. 맛 궁금하다. 민트 모히또 커피. 저게 메인인 거예요. 이게 시그니처. 이상할 것 같은데? 민트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 아, 뭔가 약간 민트가 커피랑 아니, 처음에는 다들 그 민트 커피하고 민트 향이 너무 안 어울려. 근데 먹어보면 완전 달라. 그러면 아이스 모히또는 한 잔씩 다 하고 3 아이스 민트 모히또. 그리고 저기 물어. 우리 누나 자체가 굉장히 잘 지금 제조할 것 같아. 기대된다 여기는. 와. 야, 그럼 민트 향이 쫙 우러나는 건가? 우러나요. 커피, 우유. 신기하다. 지금 먹고 싶다, 지금 또. 아. 그게 아니면 통으로 들어가네요. 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다, 궁금해서. 아, 원래 커피 골고루 다 마셔봐야 되는데, 여기. 근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도 맞아. 커피를 배 채우는 거보다. 여기 있는 동안 계속 마실 거야, 커피는. 아, 여기가? 필드는 처음 들어봐, 진짜. 아니, 먹어보면. 지금 저 음료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가져올게요. 영어 안 되잖아. 네? 아니, 받아오는 거지. 근데 말 걸 수 있잖아, 직원이. 그럼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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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참가하죠. 야, 그래도 기본 영어 하도만 뭘.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야. 야, 원래 개그맨들도 엄청 똑똑해. 그죠, 그죠. 똑똑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근데 맞는 것 같아. Smart, smart. Hot. Absolutely. Today, today. Absolutely. I mean, let's get that for you. 오, 영어 했네. 그럼. Yes. Oh, yeah, this is gonna look okay. so good. How are you? I'm fine. Okay. Yes. 왜 놀래면서 얘기해? I'm fine 하고 and you 안 했잖아. 그럼 난 된 거야. 해야 돼. 이건 교과서에 나온 거야. 나도 해야 돼. And you 해야 돼.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싸가지 없는 거지. 야, 우리 팀이야. 그거 뭐 대화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 도와주러 갈 것 같은데?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 궁금... 잠깐만. 스트립 스트롱? 예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이거 아, 이거 받으려고 다 얘기 다 했어요. 진짜? 괜찮냐? 안 괜찮냐? 다 해가지고. 오케이. 땡큐. Alright guys,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와
아니 형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 헤맸을까 봐. 형 도와줘. 아니 뭐 이렇게 바디랭귀지 했어. 어 이게 여섯 개가 나오고 있더라고. 이렇게 커피를 서빙해 주는 거 처음 봤다 진짜. 일단은 민트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민트 모히또잖아. 아 이거 궁금하다. 맛 궁금하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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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향 너무 좋다. 너무 궁금해. 아 궁금해. 캔들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어때 어때 어때? 미쳤다 이거. 형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진짜 맛있어. 어 나 깜짝 놀랐어. 어 저 표정은 찐인데?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지? 아 이게 억지로 단맛 낸 게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뭐지? 어 너무 맛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커피가 맛있는지. 아니 어느 정도 배치를 좀 우리 못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민초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민초를 싫어하거든. 아 그래요? 아, 근데 저건 드시는 거예요? 이 민트 아까 많이 넣었잖아요. 네. 민트 향이 과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커피 향이 올라오는데 끝에 마지막에 향이 조금 올라와. 뒤에서 좀 살짝 쳐주는 느낌? 커피를 마시면서 약간 상쾌해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맛있어. 아 밑에도 민트 있구나. 너무 맛있다. 커피를 마시면 커피 향이 나는데 끝에 민트 향이 싹 이렇게 퍼지면서 그러니까. 너무 확. 입이 약간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깔끔해진다니까. 얘네가 모히또처럼 그 향을 더 낼 수밖에. 그래서 민트 향이 더 많은 거라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커피 빈 자체가 맛있는 빈을 쓰는데 내가 봤을 땐 그 드립을 참 잘하는 거 같아. 모든 커피 다 드립이야. 야 다르다. 드립이 맛있어. 이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해.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처음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원래 커피랑 민트 하면 기본적으로 느낌이 맛이 두 개가 따로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잘 섞여 있어. 되게 조화가 잘 되구나. 완전 완벽한 밸런스. 이거 맛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니까 먹어봐야 돼.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그냥 이거 갖고 와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없어. 이 맛 없어 아예. 1편은 이걸로 가요. 이거 갖고 오세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대박 나. 주말에 백화점에 저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들어오면 너무 좋다.